네, 첫 번째 촌철 살인입니다. 혼자 물에 빠졌다. 혼자 물에 빠졌다. 이제 좌파들이 추미애를 내세운 것은 뭐 추미애가 잘나서도 아니고 뭐 추미애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추미애가 할줄 아는 것. 물귀신 작전 하라고 내보낸 겁니다. 추미애가 하여튼 윤석열이를 부둥켜 안든지 껴안든지 둘이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어쨌든 그렇게 윤석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추미애를 내세웠습니다. 추미애 딴에는 하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온갖 욕은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가면서 하여튼 윤석열을 어떻게든 거꾸로 때리려고 정말 필요하면 내가 같이 뛰어들겠다는 심정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역부족. 게임이 안 됐습니다. 결국 오늘 추미애가 법무장관 사의 표명을 했는데 물귀신 작전을 구사하다가 혼자 물에 빠져버린 꼴이 됐습니다. 윤석열이는 뭐 물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또 물에 끌려 들어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추미애 혼자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지금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혼자 물에 빠졌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추미애가 문재인에게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재인이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징계는 재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재가가 이루어진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윤석열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여기까지. 추미애의 역할은 여기까지. 이게 이제 문재인과 좌파들이 설정해 놓은 프레임이죠. 그래서 사표 받을 것 같습니다. 사표 받을 때 그래도 그동안 뭐 능력은 미치지 못했지만 하여튼 극악스럽게 열심히는 했다. 그래서 칭찬 한마디는 해줘야 되겠다고 문재인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추미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거취 결단에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뭐 사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추미애가 공수처를 위해서 무슨 결단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추미애의 용도가 윤석열 잡는 데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 이랬습니다. 이 문재인이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참이 사람 재밌다. 그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뭐 임명권자로서 뭐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송구하다. 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건 다 하는 말이고요. 문재인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 이랬습니다. 자, 추미애가 사표를 냈잖아요. 사표를 수리하고 새 장관 임명하겠죠. 그러면서 법무부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어요. 뭐, 그거는 말이 되는데. 여기 검찰로 오면, 윤석열이가 자기가 재가한 직무정지에 대해서 행정소송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윤석열이한테
혼란을 일단락 짓고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어요. 아니, 웬만하면 사표 그냥 내라. 내가 검찰총장 좀 새로 임명하고 싶다. 그래서 새 출발 시키고 싶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진작에 그러면 윤석열이 불러다가 둘이서 밥 한 끼 먹으면서 하지. 이미 버스 떠났어요.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이가 제일 겁내는 대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돼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예,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아,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지. 문재인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행한 것이다. 모든 책임은 누구? 예, 징계위원회한테 있다. 문재인이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뿐이다. 그러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나한테는 책임을 묻지 마라. 내가 윤석열이 자른 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문재인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윤석열이한테도 아이 그냥 사표 내지. 그리고 직무정지 결정도 내가 아니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뿐이다. 나한테 책임 묻지 마라. 나는 아무 죄 없다. 나 감옥 갈 일 안 했다. 문재인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겁은 많아가지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에도 그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이랬어요. 재량 없이. 재량 없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의 허수아비입니까? 임명권자인데 징계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고치지도 못하고 거부도 못하고 의무적으로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요. 그 대통령 해서 뭐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높은 자리예요? 하여튼 재량 없이 그대로 재가하니까 문재인이 죄 없다. 나중에라도 문제 삼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검사 징계법에. 그러니 윤석열 징계와 관련해서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으려면 징계위원회에다가 물어라. 그리고 추미애한테 물어라. 대통령은 재량 없이 재가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겁나면 하지를 말든지. 참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예, 윤석열 2개월 정직. 예,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예, 문재인이가 제가 했기 때문에 발효가 된 겁니다. 문재인이가 책임자예요. 징계위원회는 무슨 징계위원회.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종인, 문재인 대통령이 2개월 정직을 정하면 윤석열 총장은 바로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은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서로 소송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대통령이 정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면 임면권자로서 직접 윤석열한테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으면 지금처럼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니냐. 주호영이도 이번 사태의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문재인을 직격했습니다. 누구도 추미애한테 신경 쓰지 않아요. 아, 추미애가 꼭두각시라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호영의 얘기입니다. 본인 문재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있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다. 공권력이라는 탈을 쓴 조폭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윤석열 징계가 그렇다. 반면에 이낙연이는 당연히 추미애와 문재인의 결정을 옹호하고 나섰죠.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이 좌파들이 슬슬 윤석열이를 검찰 적폐로 몰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열이를 내세워서 자유우파를 적폐로 수사할 때가 불과 1년 전, 2년 전이었습니다. 좌파들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의 용도는 다 됐다고 보고 이제 팽식해야 될 단계죠. 팽식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적폐다 이러고 몰아버리는 거죠. 지금 윤석열이는 어느덧 검찰 적폐의 상징처럼 좌파들에 의해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검사를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 안정에 노력해야 되겠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게 이낙연의 말입니다. 그런데 뭐 다 좋아요. 뭐 그렇게 윤석열이를 또다시 적폐의 상징으로 몰아서 처단하고 하는 거 좌파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평가력이 아닙니까?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낙연의 말 중에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검사를 위해서라도 이 대목은 우선 팩트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은 윤석열을 지지했습니다. 윤석열을 찍어내리려는 추미애의 수사지휘권이 위법 부당하다는 성명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도 징계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징계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징계를 둘러싸고 서로 정반대 입장을 보이는 건 뭐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의당의 입장이 좀 궁금했는데 정의당도 윤석열 징계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논평입니다.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보고서가 누락되고 징계위원 구성의 정당성 시비가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총장, 조국, 추미애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정치 불신을 심어주고 공직자 간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까지 비춰졌다. 안철수도 한마디 했네요. 윤석열 징계는 문재인 정권의 재발등 찍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빼놓고는 다 윤석열 징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귀신작전을 폈지만 추미애는 윤석열을 끌고 물속에 같이 들어가질 못하고 혼자 물속에 빠져서 가라앉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물에 빠진 추미애, 첫 번째 촌철살인이었습니다.